금요일 좋아, 최고로 좋아. 오늘 퇴근하고 뭐하지? 행복한 고민하는 분들 많이 있죠. 코로나 무서워서 얼른 집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불금을 즐기러 클럽으로 가는 분들도 많다는데요. 일부 홍대 클럽에서는 오늘부터 일주일간 자율적 휴업 운동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클럽은 통풍이 잘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이고 많은 사람이 밀집해 있어서요. 코로나 감염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 있습니다. 지난 3일 마포구는 클럽 영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홍대 클럽 투어 협회와 대책 회의를 진행했어요. 회의 결과 마포구 내 44개의 클럽 중 16개 업소가 휴업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동참 업소 확대를 위해 마포구는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래요. 자율적 휴업 운동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겠지만요. 인파가 몰리는 곳은 우리가 먼저 방문을 자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자고요. 최근 국립발레단 소속 단원들이 자가격리 기간 중 일본 여행을 가고 사설 학원에서 특강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우려를 빚고 있죠. 또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카페 영업을 하다가 결국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는 사람들이 속출하자 정부가 이들을 감시할 앱을 개발했습니다. 자가격리자 수가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쭉 모색해왔는데 자가격리 앱을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이 앱은 내일부터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대상자 통지서를 받은 사람과 관리자만 사용할 수 있고요. 하루에 두 번씩 격리자가 직접 증상 여부를 체크해서 전송해야 합니다. GPS와 연동돼 있어서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다! 그러면 복귀하라! 라는 경고음이 울리고요. 담당 공무원한테도 알림이 간대요. GPS를 꺼놔도 경고음이 울리니까 제발 격리 장소 벗어나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해도 끝까지 말 안 듣는 사람 꼭 있죠. 그러다 적발되면 법에 따라 강제 구인될 수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 코로나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 우리 모두와의 약속이잖아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독이 좋아, 최고로 좋아.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목소리 나갔어.